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미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정보기술 전시회 CES 2023에 그 어느 때보다 구름 관중이 모여들어 신기술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온 관람객들은 전시관에 한시라도 먼저 들어가려고 북새통을 이룰 정도였고 오전 10시가 되자 전시관으로 밀려든 사람들은 너도 나도 스마트폰과 카메라를 꺼내 첨단 신기술을 이미지로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CES에서도 삼성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폴더블 이후 정체되어 있던 디스플레이 폼팩터 산업의 혁신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그것은 접으면서 늘릴 수도 있는 플렉스 슬라이더블 휴대폰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3천여 개 기업과 기관이 참가한 이번 CES 2023에서 삼성이 세계 최초로 공개한 삼성 플렉스 슬라이더블 플렉스 하이브리드 OLED의 모습입니다. 한쪽은 폴더블, 한쪽은 슬라이더블이 하나의 패널로 합해져 있습니다. 접힌 상태에서 한쪽 끝을 잡아당기면 추가 화면이 나오는 방식입니다. 완전히 접으면 8인치, 폴더블을 펴면 10인치 정도의 크기입니다. 여기에 슬라이딩 방식으로 한쪽을 펴면 12.4인치까지 넓어집니다. 삼성이 2018년 처음으로 폴더블 스마트폰 시제품을 공개한 이후 5년 만에 새로운 폼팩터를 공개하자 세계의 이목은 2023 CES 삼성의 신기술 공개 현장에 쏠렸습니다. 더구나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번 CES에서 화면을 양쪽으로 밀어 확장시키는 플렉스 슬라이더블 듀엣도 공개했는데요. 이 제품은 최대 17.3인치까지 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플렉스 하이브리드를 처음 공개할 때 공개 전시장이 아닌 미국 라스베이거스 앙코르 호텔 프라이빗 부스 투어를 통해 공개했다는 사실입니다. CES 삼성 부스에서 공개한 것이 아니라 예정이 없던 호텔 프라이빗 부스를 만들어 공개한 것은 중국 업체들이 대놓고 카피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삼성의 대비책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도 이번 CES 참가 업체 가운데 최대 규모인 1000평 규모의 부스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삼성의 부스는 조금 달랐습니다. 매년 CES에서 깜짝 선보이던 TV와 가전 신제품은 사라지고 낯선 풍경들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올해 본인들의 부스를 지속가능과 스마트 싱크로 가득 채웠습니다. 신제품을 기대했던 관람객들에게는 다소 아쉬울 수 있지만 자신들이 나아갈 방향과 비전이 지속가능과 스마트 싱크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급 TV와 신제품 QLED TV 등은 이 공개 부스가 아니라 별도로 호텔에 마련된 장소에서 프라이빗 쇼케이스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지향하고 있는 초연결 스마트 싱크 제품들은 전시장에 공개하고 중국 등 타 국가들이 무차별적으로 베낄 것을 우려해 1억 원대 최고급 TV인 마이크로 LED TV와 2023년형 네오 QLED 등 신제품들은 별도 전시를 통해 글로벌 거래선에만 공개한 것이었습니다. 삼성의 기술을 베끼기 위해 CES를 찾은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올해 삼성이 공식 CES 전시장에서 선보인 초연결 기기들은 이제 우리 거실의 TV가 더 이상 단순히 프로그램을 보는 전자기기가 아니라 모든 가족과 연결하는 초연결 기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선보인 스마트 싱크 홈 모니터는 삼성 TV와 1000개 이상의 스마트 싱크 호환 기기를 통해 주인이 외출 시에도 집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고 TV에 부착된 카메라를 통해 집안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며 누수 감지 센서, 연기 감지 센서 등을 활용해 침수와 화재 상황을 전달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TV 속 내장 마이크가 사람의 목소리를 인식해 부모님의 위급 상황을 감지하면 자녀의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걸어주고 자녀는 TV 카메라를 통해 부모님의 상황을 바로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TV 하나가 모든 가족을 초연결하는 세상이 곧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 기술력은 중국 업체들이 도저히 따라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에서 전시를 진행했습니다. 삼성이 초연결이란 화두로 전시장을 꾸몄다면 LG는 고객 경험이란 경영 철학으로 맞붙었습니다. LG는 2013년 세계 최초로 OLED TV를 출시해 지금껏 없었던 한 차원 높은 시청 경험과 TV 디자인의 혁명을 이끌고 있다는 자부심을 내세웠는데요. 이번 CES 전시장에서는 이제 TV를 넘어 차량용 부품 솔루션 사업을 그룹의 중요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음을 적극 홍보하는 자리로 꾸몄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LG 디스플레이 역시 양 방향으로 접을 수 있는 8인치 360도 폴더블 OLED를 선보였고 또 17인치 폴더블 OLED도 함께 공개했는데 이런 제품들은 모두 추후 자동차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올해 CES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역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OLED TV 맞대결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삼성은 네오 QLED 신제품 라인업을 강화해 77인치 QD OLED TV를 처음으로 선보였고, LG는 OLED TV 사업 10주년을 맞아 고성능 OLED 에보 라인업을 선보여 올해도 역시 CES에서 치열한 신제품 경쟁을 벌였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자사의 최신 QD OLED 패널과 LG 디스플레이의 2022년형 OLED 패널을 나란히 놓고 이탈리아 사진작가 프랑코 폰타나의 작품으로 화질을 강조하면서 LG를 대놓고 비교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신제품인 메타 테크놀로지를 적용해 기존 대비 화면 밝기를 60%, 시야각은 30%까지 향상시킨 3세대 OLED TV 패널을 선보여 기술력으로 승부하려고 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선보인 OLED의 화면 밝기와 시야각은 지금까지 나온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LG전자는 이번 CES 현장에서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 마그나와 협력을 발표하고 자율주행 솔루션 개발에 나섰는데요. LG와 마그나는 다양한 차세대 자율주행 솔루션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해 기술 타당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LG전자는 차량 무선 인터넷 기술,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등 주행 관련 다양한 정보와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분야의 글로벌 강자이고,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본사를 둔 마그나는 자율주행 솔루션부터 다양한 자동차 부품을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 시장의 강자이기 때문에 두 회사가 협업해 어떤 솔루션을 내놓을지 자율주행 솔루션 업계는 비상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과거 CES에서 스마트폰과 TV가 주인공이었다면 이제 그 무게중심은 점점 자동차의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CES의 주인공은 한국 기업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CES에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인공지능 컴퓨팅 선도기업 엔비디아와 협업해 엔비디아의 클라우드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을 현대전기차에 탑재한다고 깜짝 발표한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현대, 기아차의 운전자는 전기차를 충전하면서 또는 주차되어 있는 차에서 게임을 스트리밍하고 나아가 뒷좌석 승객들을 직접 게임에 참여하게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지루함을 없애준다는 것인데요. 알리 카니 엔비디아 자동차 부문 총괄 책임자는 이번 파트너십을 토대로 현대 전기차에 엔비디아의 인기 게임과 수십 개의 무료 게임을 스트리밍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현대의 전기차 이용 고객들은 새로운 차원의 인포테인먼트를 경험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현대차와 엔비디아는 이미 지난 2015년 기술 개발 협약을 토대로 2020년부터 AI 기반 커넥티드카 서비스 보급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고, 지난해 고성능 정보 처리 반도체인 엔비디아 드라이브를 적용한 커넥티드카 운영체제 CCOS를 출시하는 등 협력을 이어왔는데요. 현대차가 야심차게 준비 중인 커넥티드카 운영체제는 고성능 컴퓨팅 능력으로 차량과 주변 인프라를 원활하게 연결하고 운전자의 의도와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차량 내 외부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해 차량 안전을 강화하는 보안 컴퓨팅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올해 CES는 이제 곧 현대와 엔비디아의 협업으로 만든 자율 전기차의 천장에 삼성의 슬라이더블 OLED가 극장처럼 달려있는 차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떠날 날도 머지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슬라이더블 OLED는 평소에는 뒷좌석 천장이 화면에 밀린 상태로 숨겨져 있다가 아래로 확장되는 방식으로 이동 중 영화 감상, 뉴스 시청, 화상 회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운전대가 사라진 대시보드에는 가로로 긴 57인치 LG 디스플레이의 초대형 LCD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미래형 자율주행차의 실내 디자인을 완성할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 기업들은 아직 꿈조차 꾸지 못하고 있는 미래의 모습을 한국 기업들은 벌써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